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구한다. 그렇죠?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곳에 또 보면,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방금 읽어드린 그 환자처럼 꿇어 앉아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인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께 가까이 오지도 않고 꿇어 앉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아요. 정반대죠, 그렇죠? 방금 마가복음에서 읽어드린 환자는 예수께 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원하신다면 그랬어요. 원하신다면 저를 제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문둥병자 10명은 멀리 뭐예요? 멀리 서서 꿇어앉는 거 없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 그 두 종류의 문둥병 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의 문둥병자는 자 예수께 와서 꿇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엎드렸다. 그래서 간구했다.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열 명의 문둥병 환자와 이 한 명의 문둥병 환자 또 다른 점이 또 뭐예요? 열 명들은 다 뭐라 그래?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열 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뭐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염체가 없어. 그렇죠? 우리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야. 와서 꿇어 앉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환자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예요? 아주 공손하고 뭐 원하시지 않는다면 뭐 치유 안 해 주셔도 됩니다라면서 뭐를 아주 절실히 차려요. 체면을 차리고 예절을 차리고. 그런데 그 열 명의 환자들은 뭐예요? 좀 어린 아이들 같소. 체면 불구하고 와서 뭐 꿇어앉지도 않고 뭐 엎드리지도 않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참 불쌍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면 어느 사람을 고쳐줄까?
꼬로 앉아서,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공손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어린아이처럼 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첫째, 체면 체래 안 체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 그러고, 그렇죠. 안 주면 울고, 주세요! 하고, 떼쓰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이 환자가 이 환자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염치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솔직해. 이 환자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성이. 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무조건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를 너무 많이 차려요. 네, 너무 많이 예의를 차리고, 뭐 원하지 않으신다면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공손해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할까 안 할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꼭 꿇어 앉아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참 자연스러우신 분이야. 자, 그랬더니 여기 보면 그랬더니 여기에 성경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여겼어? 좀 민망히 여겨.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아빠가, 돈 많은 아빠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아주 특별히 교육을 잘 시키려고, 싼 가정교사들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었어. 그 예절도 바르게, 예절교사도 해서 예절을 가르치고 다 그랬는데. 아이가 하루는, 독감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아빠가 돌아와, 집에 돌아오니까 얘가 꿍꿍 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얼마나 직장에서 피곤하셨겠습니까? 제가 독감에 걸려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나 아빠는 그런 말 안 해도 뭐예요? 자, 병원 가야지. 이를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렇지? 그걸 좀 믿으라는 거야. 그걸 믿으면 우리 아빠는 우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 없으면 우리 아빠는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아주 어떻게 해? 어리광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빠야, 아빠 죽겠는데 왜 이제 오냐? 빨리 오지 좀. 그게 그런 사이가 되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런 사이. 나는 너희들에게 예의 차리고 뭐 형식 차리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시면, 막, 교회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예배 형식을 갖추고, 뭐, 그런 게 좋겠지만,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어떤 형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우리 식으로 하면 버릇없이야. 여러분, 어리광을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 왜 어리광을 못해요? 부모가 무서워서 못해요. 어리광을 하다가는 뭐예요?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어리광을 하는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리광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아빠는 지금 얘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얘는 뭐라 그래요? 아버님 얼마나 오늘 피곤하셨겠습니까? 혹시 피곤하지 않으시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한심해야 안 해요. 아, 이거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구나. 이 가정교사들이 뭐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식이 자기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아빠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다 너무 엄격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환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환자를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아, 참, 무섭겠다, 이 말입니다. 좀 답답했다. 좀 어린 아이처럼 솔직하게, 어리광스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탁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는 문둥병 환자도 건강한 사람에게 손댈 수 없어요. 철저한 격리야.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철저했어요.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손대면 안 되게 법적으로 모세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 것은 이 환자는 너무 형식을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고 꿇어앉아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뭘 보여주고 싶어요? 안 그래도 된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다. 라는 마음의 표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다 내밀어서. 지금 이 환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 손을 내밀어서 이 어깨에 손을 탁 댔다고.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 저 예수가 뭐를 어겨요?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모세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반드시 우리들처럼 뭐예요? 율법을 지킬 텐데. 문둥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확실하게 있는데 만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가 말이야 문둥병 환자를 만져서 모세 율법을 안 지켜. 그렇게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장면이다. 모세의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 자체는 불완전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모세 율법은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모든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백성들이 하도 악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다면 알아들어 못 알아.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눈 하나 뺐다고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려서 눈이 하나 빠져버려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상대방 눈 하나 빼는 걸로 속 시원해요? 사실은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빼다. 그럼 나는 그 자식을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는 하지 말고 눈 빼거든. 너도 그 눈, 그놈 눈 하나 빼고 복수를 할 수는 있다라는 법이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그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쪽 눈 빼거든? 왼쪽 눈도 빼라켜라. 그게 완전한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완전한 율법은 오늘 우리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완전한 율법, 최고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언제? 우리가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기대하시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도 눈 빼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탁 댔어요. 그 손을 대시는 순간,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지난 25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몸에 뭐예요? 손을 댄 적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그 손길이 그리웠을까?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등을 두드려 준다든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든가. 아무도. 야,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손을 내면 자기 어깨를 탁, 어깨에 손을 넣어. 우와! 그 순간에 뭐를 느끼겠어? 사랑을 느껴. 뭐를 초월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야. 즉, 누구든지 아무도 문둥병자 몸에 손대지 말라. 라는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지난 25년 동안 전혀 사랑을 제3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는요,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저기,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나타나. 그러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서서 기다려야 돼. 그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 가야 돼. 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돌 집어들고, 저리 가, 이 더러운 놈아. 이 저주받은 놈아. 그런 신세였어. 누가 나를 만져준다. 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탁 만져주면서 무엇을 줬어요? 생기를, 탁 사랑을 주니까. 어떻게 됐게요? 전기가 찌찌직 통해서 안 통했어. 그러면 그 강력한 사랑을 받으니, 그 예수님이 영적 에너지 사랑을 탁 주니까, 뇌파, 생체 전자파가 싹 했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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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켜져가 T세포 안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지만, 여러분, 이 문둥병균은 병균인데, 이 문둥병균은 결핵균의 일종입니다. 이제 결핵균은 T세포가 죽여야 돼요. 그 T세포 안에 결핵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부족하니까 이렇게 꼬르앉고 엎드리고 간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리광도 부리고 억지도 부릴 수가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게 진짜다 이 말이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뭐예요? 하신다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아느냐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돼요.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나는. 이거 안 통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 군데 제가 가보니까 막 기도할 때 막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럴까봐 겁이 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리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억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아느냐 모르냐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를 알면 내 믿음은 그 아는 만큼 어떻게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 얼마나 안 믿겨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싶어요. 하도 안 믿기니까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을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자, 뭐라고? 내가 원하지. 왜 원하지 않기는 뭘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한다. 응? 내가 원하노니. 탁, 손을 탁 대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어깨 손도 댔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한다. 그 순간에,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은 나를 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회개할까? 낫고 나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회개라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이렇게까지도 사랑하는 줄을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와, 이제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 환자가 다 꿇어 앉아서 엎드려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죄를 먼저 부러야지. 그리고 뭐요? 잘못했다고 해결해야지. 그래야 고쳐주지.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와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할 때 한 번도 뭐예요? 회개해 먼저. 그렇게 조건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조건을 걸면 어떻게 돼요? 그 환자들이, 아, 회개를 해야 그 조건으로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일단 사랑하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문둥병자들의, 나병 환자들의 손에, 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떻게 하심으로 완전케 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모든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이
사랑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생기이므로 그 생기, 그 사랑을 받아들인 환자는 그 생기로 인하여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다. 아무 조건이 없어. 병 나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네 문둥병 났다는 말 하지 마.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주에게 증거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사장이 요즘 말하면 목사고 혹은 신부님이고 이 목사직 신부직이 의사였습니다. 동시에 아시죠? 의사라는 직은 따로 없었어. 그 왜 그랬죠? 그 당시에 진짜 의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제사장이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생기가 돼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낫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따로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목사라는 직업은 이제는 병 고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렸대. 그렇죠? 이것도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있게 해가지고 결국 진정한 의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뉴스타트에 여러분이 오시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환자에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여기에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잖아요. 이 환자의 병을 고쳐서. 그래서 이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자, 그렇게 되면 그 환자가 가서 내 문둥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옷을 벗어봐라. 그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 네가 진짜 나았구나. 그러면,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증명서를 제사장이 발급하게 돼 있어. 그래야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격리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일상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완전 완치 증명서를 써주기 전에 모세가 명한 대로 무엇을
그렇죠? 모세 명한 것을 드려. 드리라.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사장이 이 환자를 보고, 야, 다 났네. 어떻게 났냐? 그러면 이 환자가 뭐라 그래야 돼? 아, 그 예수가 나를 낫게 하셨다. 그래. 그런데 예수가 낫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님한테 와서 보이고, 모세 명한 것을 드려서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와, 그 예수가 모세 율법을 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몸을, 그 환자의 몸을 예수님이 만진 것도 모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율법이 있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나은 몸을 보이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참새 두 마리를 잡아오라 그래. 그때는 참새 잡는 기술이 좋았던 모양이야. 사실 참새 뭐 그 바구니하고 뭐 이렇게 주면서 탁 땡기면 참새 두 마리 잡기 쉬워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한다면 수컷 양 두 마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양이 있어. 그러니까 참새라도 양 대신에 참새. 돈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맞도록 하라. 뭐 양이니까 꼭 양을 잡아와야 된다.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참새 두 마리를 잡고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참새의 한 마리에는 한 마리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럼 피가 흐르죠? 그러면 그 참새 피를 제사장이 문둥병자 몸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피를 찍어서 이마에도 발라주고, 손에도 발라주고, 귀에도 발라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참새가 누구를 상징한 거요? 예수님의 죽음.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때문에 네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피를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는 참새. 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한 예수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참새 다리에 홍색 실, 홍색 실은 실은 이제 피 흘리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홍색 실을 매가지고 그 참새를 하늘로 막 날려보내요. 그러면 참새가 확 날아가겠죠?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저 참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어서 네 죄를 사해줬고, 그리고 그 예수는 죽어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처럼 너도 앞으로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모든 이런 율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상징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리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가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제 언약이요, 표징,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옛날에 확실히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 는 걸 또 그 동일한 약속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안식하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래서 출애굽기 이같이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요 언약을 삼아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이다. 표징은 상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완전한 평안 안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과 이 상징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다 완전케 했는데 지금 뭐 그날을 꼭 지키고 그래야 된다는 말은 이미 완전케 했는데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제사장도 좋아. 아, 제사장도 아, 저 예수가 지금 떠들썩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그런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뭐요?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제사장도 좋고 또 제사장은 그렇게 그 환자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환자도 아, 저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다 좋아. 환자도 좋고 제사장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구원자로서 알게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제사장이 아, 저 예수는 진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러나, 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시켰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 그 뭐, 와! 그, 저, 갈릴리에서 온 목수가, 우와! 내 문둥병을 낳았어. 뭐, 제사장한테도 안 가고, 그렇죠? 또 제사장에게
로부터 그 모세가 명한 그 간단한 제사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자기 병이 어떻게 났는지 이것에 대한 아주 이 성경적인 그 모세 율법적인 어떤 깊은 진리는 이 환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병 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큰 붙들였어. 그 뭐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데 있으면 그 목수 찾아가세요. 병 낫고 싶으세요?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성경적으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병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럼 그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에게 이로울까 불리할까? 자 보세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결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환자들이 그에게로 뭐예요? 나오더라.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가르치는 일 못하고 병자들이 맨날 줄줄 따라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뭐예요? 병 낫는 거 구경하려고 따라다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이 유대인들은 다 모세의 율법에는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병 나요, 뭐. 목사님이 한번 안수 기도 한번 해주시면 병이 나요. 그래서 막 그 교회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환자들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뭐 은혜고 뭐 무조건적 사랑이고 율법을 완전케 하고 이런 건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병만 나면 돼. 그래도 안수기도 신청을 하니까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안수기도.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복 받고, 병 낫고, 이런 데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은, 그렇죠? 그 문둥병자한테 손까지 대가면서 또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병을 낫게 해주고 제사장한테 가보라고 그래도 안 갈 사람인 것도 뭐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줘서 그래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는 과거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잘 안 날 거야. 뭐 이런 조건적 망상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조건적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